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84쪽 교재는 58쪽으로 가죠. 네, 84, 58. 태풍. 네. 자, 이제 태풍으로 갑시다. 태풍. 이제 태풍의 눈에서 태풍이 안 불어요. 그거 오늘 얘기할 거예요. 네. 태풍입니다. 아이고, 농구 선수는 왜 얘기해요? 자,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결국엔 이제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저기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저기압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태풍이라고 하는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네. 우리나라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 4개 정도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있는 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죠? 다행히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피해를 항상 올 때마다 어느 지역들은 크게 입는 곳들이 반드시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은 따로 이렇게 이제 단어로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큰 재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태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요새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태풍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바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알아보는 게 요번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태풍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태풍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태풍이 뭔지. 태풍 중심 부분이 최대 풍속 10m. 네. 네,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도 당연히 저기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저기압인데 얘는 뭐냐면 열대저기압이에요. 열대.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었어요. 그죠? 열대저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일까요? 열대지방. 그렇죠. 열대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네, 남쪽에 있는 지방이죠. 그렇죠? 남쪽에, 그래서 아주 따뜻한 지역에 생기는 저기압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열대저기압이 온대저기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애는 남쪽에 따뜻한 공기 그리고 북쪽엔 차가운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반드시 전선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선이 있는 거예요, 온대저기압은. 근데 열대지방 가보죠. 열대지방 가보면 차가운 공기가 있을까요, 거긴? 없고 다 덥겠죠. 그래서 열대저기압은 전선이 없습니다. 아, 전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냥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들은 전선이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만들어지는 지역은 열대지방인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저기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열대저기압이 다 태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최대풍속이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의 애들만 우리가 태풍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17m/s면 얼마나 빠른 걸까요? 우사인볼트보다 빨라요. 네. 보다 빨라요. 그렇죠. 네. 우사인볼트보다 빠르죠. 맞아요. 100m를 한 6초 정도면 가는 수준이에요. 100m를. 그래서 이 정도니까. 네? 아닐걸요? 저 정도로 달리면 이제 세계 승리로 바로 수립하는 거죠, 사람이면. 그죠? 그러니까 100m 6초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약한 태풍이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정말 많이 입혔던 태풍들 같은 경우에는 초속 50m까지 나오는 그런 태풍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태풍들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태풍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다 이게 이름이 사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허리케인 들어봤죠? 미국 쪽에 오는 태풍의 이름이 허리케인이에요. 호주 쪽에 오는 거는 뭐 사이클론이니 윌리윌리니 뭐 이렇게 이름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영향 미치는 거는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태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태풍은 어쨌든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다 보셔야 되는데 저위도입니다. 위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적도 지방은 아니에요. 적도 빼고 위도 5도에서 25도. 대충 한 20도까지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고쪽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이유는 적도 지방은 지구 자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거는 G2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도 지방 빼고 저위도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여기 뒤에 있는데 요 두 가지 조건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 열대 해상에서만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조건에서 태풍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봅시다. 열대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열대지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은 더워요, 추워요? 덥죠. 그러면 이 지역 공기도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뭘 공급해 주냐면 열을 공급해 줘요. 열. 태풍한테. 열.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해상이니까 바다에서는 여러분들 공기한테 뭐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습기.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 네, 수증기. 자, 요 두 가지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꽤나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즉 태풍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너지를 이걸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하고 수증기. 그래서 이 저위도 열대해상은 이 두 가지가 다 공급이 되니까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태풍은 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고 이미 만들어졌더라도 소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태풍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로 오면은 온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열대지방보단 춥죠. 그러면 열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열 공급이 약해져요. 또 우리나라 땅 위에 상륙을 하면 수증기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얘네들이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통과만 하면은 바로 소멸하게 되는 게 얘네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로 여름인 이유도 이거 때문에가 있어요, 사실. 여름은 그나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열 공급이 그나마 가능하니까. 그래서 올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계절이면 사실 오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열과 수증기를 받아서 풍속 17m/s 이상이 되면 태풍이 됩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크게 해요? 좀 많이 커요. 많이 커요. 한반도. 네,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을 만큼 보통 평균 500km 정도의 크기를 가지거든요. 500km. 참고로 여러분들 청주,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부터 서울까지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대략 한 4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태풍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태풍의 구조요. 태풍의 구조. 자, 요새 기출문제 보면은 얘가 좀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태풍의 구조를 뭐 사실 일일이 다 따지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좀 파볼 건데 자, 먼저 위에서 본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태풍을. 자, 여러분들 태풍을 위에서 본 모양은 바로 이제 위성사진 같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위성사진 같은 걸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주 커다란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요 크기가 한 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조금 이제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 같은 데서 태풍은 위성 사진을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이 구조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안 그린 게 있거든요. 네. 네. 뭘까요? 눈. 눈. 그렇죠. 여러분들 태풍의 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요.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린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풍의 사실은 중심부예요. 중심부.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태풍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바로 저기압의 중심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기압이 여기가 가장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기압이 가장 낮은데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 나왔는데 구름이 없으니까 구멍이 뚫린 거죠. 그렇죠? 네, 구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주변은 구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구름이 없어서 뻥 뚫린 태풍의 눈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왜 여기서 그럼 구름이 안 만들어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자 가장 핵심이 요게 이제 요게 될 텐데, 자, 태풍을 왜 그러면 태풍의 눈에서 구름이 따로 안 만들어지느냐? 요거는 옆에서 본 그림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옆에서 본 그림이 교과서 85쪽, 교재는 58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3차원으로 그림 잘 그려놨죠? 근데 제 그림 실력 아시죠? 저는 2D로 대충 그리겠습니다. 참. 자, 2D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아주 잘 그렸어요. 자,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 여기 이제 구름이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옆으로 보면 좀 모양이 좀 많이 이상하죠? 네, 구름이 기둥으로 나와 있고 끝에는 기둥이 이렇게 크게 하나 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구름이 한 나라도 없는 걸로 봐 여기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저기압이잖아요, 여러분. 저기압에선 바람이 발산한다고요? 수렴한다고요? 수렴. 즉, 불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불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바람이 반시계로 회전해서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봐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금 불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이 태풍의 바깥쪽하고요, 중심 쪽 중에서 어느 경우에 회전이 더 빠를까요? 바깥쪽이 빠를까요? 안쪽이 더 빠를까요? 안쪽이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기압이 더 낮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바람이 점점 빨리 회전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회전하냐면 밖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안쪽으로 가서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 부근 가면은 되게 빨리 회전하기 시작해요. 이 속도가 17m/s 넘으면 그때부터 태풍인 건데, 왜 그러면 17m/s가 되냐? 이때부터 여기서 회전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평소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빨리 돌다 보면은 친구랑 손잡고선 빨리 돌다 보면은 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죠? 네. 혹시 그 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원심력. 그렇죠. 원심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얘도 원심력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그 힘을. 자, 그럼 어떠냐? 원래는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니까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빨리 돌아. 그래서 원심력을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어떠냐? 안으로 못 들어가 버려요,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선 빠른 회전으로 인해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즉 상공으로 다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여기 가운데 그럼 공기가 이 방법으로 공급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럼 여기는 진공 상태로 남겨둬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 공기를 채워줘야 되겠죠?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래서? 땅속에서? 네, 땅속에서는 공기가 올라올 수가 없고요. 당연히 채울 수 있는 데는 위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채워주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위에서
구름이, 아, 저기,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채워주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 네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여러분들, 하강기류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구름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맑은 거예요. 저기 쏙 들어가죠. 네, 들어갈 수 있어요. 태풍의 눈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주변 엄청 빨리 바람이 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죠, 뭐. 자, 그래서 여기가 맑은데 그래서 구름이 없는 게 하강기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태풍의 눈은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강기류면 고기압이 아닌 거예요. 하강기류면 그냥 맑은 것뿐인 거예요. 고기압, 저기압이랑 엮으시면 안 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채워주려고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여기는 기압이 가장 낮은 저기압 중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